세 번째 세트 박성균 선수와 권소연 선수의 경기입니다. 박성균 선수 이제 완벽하게 체질 개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의 네. 스타일 자체를 변신을 시켰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그 머리매직 사전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급한 저그 9시 가는 하자마자 기술을 바로 틀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이 노리는 그림이었다는 듯 그냥 기술을 바로 틀면서 여기서 승기를 잡는 거죠. 네. 저 발키랑기가 그리고 뮤탈의 체력을 정말 많이 깎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앞마당 지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바이키리와 더불어서 바이오니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굉장히 혼전 양상에서 박성균이 얻을 만한 것만 싹 빼갔습니다. 그렇죠. 바이키리가 뮤탈스크를 상대하는 시간 동안에 마린 메딕의 컨트롤이 아트였습니다. 롤터만 딱 1.4로 잡아주는 모습이 야 정말 이게 마린인가 라는 뭐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컨트롤 정말 예술이었어요. 네. 박성균의 이 컨트롤이 빛을 발했고 결국 앞마당까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마련을 했고요. 네, 권선 선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뒤집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뭐 못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박성균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경기. 그렇죠. 정말 뛰어난 멀티스킨 그리고 뛰어난 정말 집중력 있는 컨트롤을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자, 박성균의 세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복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 네 번째 세트 라마차입니다. 선수들 기다리는 선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복수는 주성욱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데뷔한 신인들 중에서 정말 가장 돋보이고 있는 주성욱 선수예요. 정말 기본기도 정말 탄탄하고요. 정말 센스도 정말 돋보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하는 선수예요. 가장 외모 느낌이 박용규랑 비슷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네. 약간 전반의 느낌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실력 자체도 박성균이 네. 굉장해요. 그렇습니다. 현장의 팬들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여하튼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토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외모가 아니라 경기가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예요. 그렇죠. 주성 선수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주성 선수 상대할 선수. 아 정말 도대체 말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네.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다른 모습을 보죠, 김경호. 네. 어떤 날은 끊임없이 추락을 해서 이제 일어서지 못하나 싶을 만큼 연패하다가 또 최근에 분명 이긴 선수가 각 팀을 책임지는 선수거든요. KT의 김대영. 최근 경기 이재동 선수를 잡아주면서 야 진짜 그런 공군 에이스의 전체적인 무게감을 네, 상승시켜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경호 선수가 살아났을 때는 남원 선수와 더불어서 상대편을 제압할 때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기세 좋은 이 신인을 맞이하는데 김경호 선수 굉장히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신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에이스다 생각하고 좀 더 바싹 코피를 좀 당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복싼 공군 에이스의 지금 2대1 조금씩 한 번씩 나눠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네 번 세트 주성욱의 기세를 맞아서 김경호 어떤 것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라마차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시 지역의 주성 선수예요. 라만차 주성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주성 선수 팬 여러분에게 죄송하고요. 자, 다섯 시진영. 자, 근데 김경모 선수입니다. 새로 방향입니다. 사실 저희가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주성 선수가 본원으로 돌아가서 일단 게임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특징도 있고 전반적으로 특히나 가장 이 신혜가 가져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경기 내에서 네. 주눅 들어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주눅 들어서 그냥 어깨 잔뜩 움츠러든 상태에서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처음에 도로에 나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경기하게 되면 못 이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좀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선수는 도로 주행을 이미 마치고 나온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끼어들기까지 한 선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남자분의 사랑을 듣고 그렇죠. 옆에서 한 5분만 대화해 보시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마력의 마성의 남자죠. 근데 10분 넘어가면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네. 5분까지 딱 좋은데. 자, 이제 스포닝 풀변태 하고 있는 김경모 선수의 5시 진영이고요. 네. 네, 일단은 주성 선수의 프로 정찰이 상당히 느낌이 있네요. 네, 12시 쪽에 우회해서 9시 쪽으로 돌아서. 만약에 11시라면은 어쨌든 그 두 가지 정찰 그 12시랑 9시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인 정찰을 해주고 있는 주성 선수예요.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고요. 주성 그렇죠? 선수.
네, 워낙 이 컷헤어 활용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멀티태스킹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 신예이기 때문에 뭐 5승 3패 데뷔하자마자 이 정도 성적이면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 5할 정도로만 시즌을 마친다 그것만 해도 팀에서는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건데 지금 성적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사실 폭스 쪽에서의 포터 진영이 조금은 아쉬움을 많이 남긴 채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주성 선수가 많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세영 선수가 승률이 34%고 이영호 선수가 승률이 30%인데 주성 선수가 승률이 62%예요. 거의 그 두 명 승률 합친 거랑 똑같죠.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도 괜찮았었고, 네, 주성 선수에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욱더 연습에 매진해야 되는 주성욱 선수고요. 네, 또 이 김경호 선수는 전반적으로 새 종족을 상대할 때 테란전도 약간 좀 불안했고 저그전 최근에 멋진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승률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예, 프로토스전은 계속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주성욱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위치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자신감과 함께 저글링을 이곳저곳 한번 보내봤습니다. 상대편 진영 보기 위해서요. 네, 네, 본진 역 게스트 준비합니다. 5시 김경모. 일단 6저글링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프로브를 잡는 데 좀 주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선수가 처음에 효율적인 정찰을 통해서 포지 이후에 넥 그리고 테너를 좀 건설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확실히 초반 분위기는 주성 선수가 좀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본진 게스트 준비. 그렇죠? 아직까지 프로브가 살아있죠, 주성욱? 네, 주성 선수가 좀 마음이 좀 급한지 앞마당에 프로브가 굉장히 좀 빨리 이르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급한 거예요. 네. 빨리 완성돼서 빨리 미나를 채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주성 선수 뭐 기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성 네. 선수. 빨리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프로브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방금 전에 프로브가 잡힌 것 같거든요. 네. 네, 김경모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도 상당히 좋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글링 압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듯 보이는데 김경모. 그렇죠. 그래서 몰래 또 프로브를 바깥쪽으로 빼놓는 건 참 좋고요. 네, 김경모 선수가 네, 처음에 프로브를 잡아줌으로써 괜히 조성욱 선수는 긴장되고 또 오버로드에 네, 들켰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차 프로브를 막기 저지하기 위해서 예, 또 이렇게 위치를 미리미리 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 길 돌아오는 주성 선수의 프로브 거기에 대한 대비 김경모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글링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저글링의 포지션도 상당히 좋네요. 김경모 선수가 보통 이렇게 프로브 정찰 그리고 또 질러 한기가 또 나오는 타이밍이 되면은 미리 저글링을 또 생산하기 마련인데 겁먹고 지레 겁먹고 네. 근데 침착하게 처음에 생산된 6저글링 이후에 추가 저글링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 저글링을 6개 모두 다 상대방의 프로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저글링에 스피드업도 되어 있지 않은데 엇박자 질러단기 본진 오게 되면 꽤나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또 저글링 블러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나눠서 배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질러 준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앞마당 활성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스파이어 단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되면 지뢰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김구현 선수의 경기 중계하면서도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프로브 3개 나가서 3개가 정찰 못하고 잡히면서 끌려만 다니다가 경기를 졌단 말이죠. 왜냐면 예, 프로토스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 이것도 대비하고 저것도 대비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안 돼요. 프로토스는 항상 적을 상대로 완벽한 상대방 병력 대비 병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가장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둬야 되는 것이 프로토스라는 종족인데 이번에는 매끄럽게 상대편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연금같이 돌아오거든요. 프로토스에게는 세 번째 만에 이제 정찰을 성공하고 상대방의 스파이어 타이밍 그리고 앞마당의 가스 채취가 늦다는 점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뭐 주성 선수는 본진의 캐논 숫자 예, 타이밍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오버로드 한번 더 넣으면서 김경모 역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 또 저그 유저들이 저그 선수들이 뭐 앞마당 가스 채취를 무리하게 빨리 해봤자 상대방의 컷헤어에게 들켜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엇박자를 참 잘합니다. 드론 보충 타이밍과 엇박자 뮤탈 타이밍을 가면서 뮤탈이 나오더라도 컷헤어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예, 뮤탈을 생산을 지금 해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스파이어를 다 찍어내고 오버로 두 개째 잡아낼 준비합니다. 주성욱 선수. 그렇죠. 첫 번째 컷헤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찰뿐만이 아니라 잘 살려줘야 돼요. 예, 유격칠이 없다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성욱 선수가 다크 템플러가 움직일 때 얼마만큼 김경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수비를 해주느냐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병력을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성 선수 커세어가 캐논 또 본진에 지어지기 전에 11시까지 병력을 빼두고, 예, 지금 상대방이 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버로드 한교와 병력을 맞바꿔서 잡아버린 다음에 7시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숨어있는데요. 스컬지에 거세 한기 잡힌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오버로드 잡겠다라는 거예요. 스포어를 빨리 지어야 되고 그래도 이거는 김용호 선수 좋네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요. 두 개 좀 애매하죠. 네. 오히려 스컬지를 먼저 강제 여택을 시켜서 커지면은 그냥 커세를 아끼는 선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뒤로 뺐습니다. 투다크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야, 김경호 선수의 대처가 고려 김경호 선수가 야. 그 사실 6시 쪽에서 오버로드 한기 잡히면서 프로토스테이크 안마당 쪽에서도 오버로드 한기 잡혔잖아요. 네. 김경호 선수가 꼼꼼하게 정찰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김경호 항상 먼저 가서 이렇게 네. 저글링의 움직임도 그렇고 스컬지의 움직임도 그렇고 김경호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스컬지 4기가 네. 커세어 2기를 제압한 건 이거 정말 엄청난 성과죠. 100%죠. 예, 자신이 예, 원하던 전략, 전술, 전체적인 판의 그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방금 스컬지 4개에 의해서 파괴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네. 네. 정말 최근에 저그 대 프로토스 추세는요, 커세어를 이렇게 잃게 되면 프로토스 승률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커세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김경호 선수가 7시 앞마당에서 한번 수비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커세어 잡아준 거, 김경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때 가장 포인트를 많이 땄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저글링과 스컬지 움직임만으로도 현재 네. 김경호 선수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뮤탈. 네. 게다가 상대방의 발이 묶여있는 걸 압니다. 스컬지에 제압당했기 때문에 바깥 지역으로 커세어가 나오지 못할 때 엇박자 뮤탈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방인업도 되고요. 이러면서 제공권까지 장악당하게 되면 하이템플러를 보조하기가 어렵죠. 또 뮤탈을 제압할 만한 커세어를 생산하게 되면 좀 어렵고, 그래서 아카난기 찍어주면서 이 지역에 멀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선수의 방일업이 완성되는 타이밍이 빠르냐 아니면은 저 3시 지역에 캐논이 건설되는 타이밍이 빠르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슬쩍 네. 바깥으로 날개짓을 펼치고 있는 김경모의 뮤탈이고요. 아니요, 본진으로 가도 되고요. 일단 판단 좋습니다. 아카랑기 뽑아서 멀티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본진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병원 막 본진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커세어가 공일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지금 아,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죠. 네. 지금 풀어봐야 돼. 다 사는다면 스컬지 빼두고 네, 바깥쪽 빼두고 미리 캐논 깨버리면 됩니다. 아, 이쪽 지역 커세어 못 오거든요. 아, 이거 커세어 공인업이 지금 좀 늦은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본진 바꾸기 거의 본진 바꾸기 식으로 질러 가는 건데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칸과 다크가 왔습니다만 아, 안 돼요. 어, 지금 아칸이 그쵸, 또 드론에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쉽게 아칸이 근데 그래도 꽁무니 잡고 계속 따라가야죠. 자, 김경호 선수도 방일업이 됐으면 한번 싸워볼만 하죠. 퍼뜨려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병력을 한번 빼보는 김경호. 일단은 본진 쪽에 한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성 선수가 좀 전열을 가다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커세어가 아직도 적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일단 3시 쪽에 캐논만 완성되면은 일단 3넥서스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김경호 선수 역시 하단 지역은 거의 다 얻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커세어가 많아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칸도 있고 예, 멀티 타이밍이 너무 좋거든요. 일단 정말 멀티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고, 뮤탈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피해를 못 줬습니다. 왜냐면 앞마당 컨트롤하느라고 예, 한시에 집중을 못하면서 주성 선수가 아주 잘 막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커세어로 다시 한번 녹여주는데요. 네, 체제 전환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김경호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오버로드 잡히면 힘들어지죠. 자, 그리고 뒤쪽 오는데 아, 커세어! 아칸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커세어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네, 저 한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아, 그래도 커세어가 좀 숫자가 좀 많이 준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커세어는 커세어거든요. 예. 방위론 뮤탈 따위는 별로 무섭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 일단은 양 선수 다 뮤탈스크와 커세어를 잃은 상황, 어느 정도 좀 많이 잃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지상군의 유닛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칸을 두 개나 생산했기 때문에 하이템플의 사이언스톰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김원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유닛을 한번 뿜어내서 한번 압박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레어 단계에서 병력을 짜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드론을 보충한 다음 러커로 한번 생산을 하면서 수비적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 좀 후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히드라를 가서 러쉬를 가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또 무섭진 않거든요. 템플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딱히 지금 그렇게 불리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좀 하이브 체질까지 가고 그냥 전형적인 원래 요즘 정도 하듯이 그
그런 식으로 디파일로 운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에 사안이 오지 않는다면 주성 선수 지금 파이런 깨는 거 문 열거든요. 문 열고 자신의 명령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 네, 일단 하이타프 잡아준 모습 좋고, 일단 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럿을 다소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 박자 건너뛰고 드라군을 빠른 타이밍에 모은다면은, 네, 김경호 선수 히드라 러시를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프로토스가 한 방을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드라 리스크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성 선수는 병력을 이제부터는 슬슬 지나치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저곳 수비 배치하면서 게이트에서 드라군 폭발적으로 물량시킨 다음에, 예, 드라군 템플러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잘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주성 선수가 병력을 뒤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로도 몇 개 찍혔고 게이트웨이는 다수 좀 확보하고 있는 한시의 주성우. 그렇죠. 이렇게 좀 히드라가 센터 쪽으로 나와서 압박을 좀 더 좀 해줘야지 모든 게이트에서 진로시 안 나, 아, 드라군이 안 나오고 소수의 게이트에서 진로도 나오고 공격 타이밍을 조금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공중은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성우. 그렇죠. 자, 템플러 이제 다크 템플러까지 꽤 많이 섞어졌고요. 이제 슬슬 프로토스 이제 주성욱 선수가 센터에서 만날 때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김경호 선수는 겉만 주면서 피해 다니고요. 챔버 많이 지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많은 자원을 토대로 그걸 바탕으로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히드라와 뭐 러커로 센터에서 만나겠다 이런 건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네.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예, 지금 당장 뭐 이후에 뭐 드랍이라든지 오버로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피드업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레어 체제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 드랍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이템플러 그렇죠. 위치. 자, 뒤쪽, 뒤쪽. 좋아요. 끊깁니다. 이제 하나 끊었고, 하나 끊었고. 자, 하나 잘 끊어줬습니다. 템플러. 하지만 뒤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주성 선수도 병력 배치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이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역전하기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주성욱도 최대한 안전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병력이 양쪽 약간 갈렸습니다. CC의 능선을 타고 주성 선수의 병력이 이동하고, 그렇죠, 중앙적 김경호의 병력이 완전 빠졌습니다. 12시까지. 네. 여차하면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후속 병력을 끊을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러커 벤트하면서 일단, 예, 수비까지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력 끊기. 나오는 하이템플러만 끊어줘도 되거든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뒤쪽으로 빠지는 병력. 그렇죠. 다시 한번 스톰. 이렇게 빠져있는 병력들에게 한방 먹이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주병력이, 네, 그렇죠, 같이 아래쪽으로 움직여야죠. 자, 이동합니다. 주성의 병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김경호 선수도 유닛을 지금 쥐어 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성욱도 진영 잘 잡아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력 이동합니다. 주성욱 선수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쪽에 있는데 뒤쪽에 아직 러커가 다수가, 네, 있지는 않습니다. 달라붙는 쪽에서 싸우게 되면 러커는 강한 유닛이 아니에요. 미리 자리 잡고 자세 잡고 기다리면서 지켜야 되지. 네. 프로토스, 예, 진영 너무 좋은데요. 아, 하이템프로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병력들, 네,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오른쪽 스톰샤워.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웃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드라군과 하이템플러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렇죠. 7시에서 오는 병력들이 더 거세야 되거든요. 김경호, 안전한 모습입니다. 스톰. 야, 한동안 잡으려고 있죠. 김경호의 물량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톰이 부족하고요. 자, 스톰이 약간 없는데 병력 역시 약간은 애매한 양이 남았거든요. 야, 스톰 한두 방 정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자, 그래도 드라군 숫자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려가면 됩니다. 저그 역시도 가지고 있던 거의 전병력을 소모했고 템플러와 질럿이 내려오게 되면 센터적을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그 병력 지금 끊기 위해서 김경호의 병력도 위쪽 다시 갔어요. 그렇죠. 김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프로토스의 멀티 커트 해주는 모습 너무 좋아요. 일단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고, 자, 주성욱의 추가 병력이 도착할 때 한 번 더 몰아붙일 텐데 정면 쪽에 럴커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자, 주성욱의 힘은 저 하이 템플러거든요. 지금 드라군 몇 기만 남겨놓고 김경모 선수의 뭐 두드려주는 거, 이거는 큰 역할이 아닙니다. 하이템플러 어떻게 보유하느냐, 같이 지켜주느냐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와중에 저글링을 빼서 멀티를 깬 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이 와중에 멀티까지 성공했다. 그러면 주성욱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원하는 대로 그림이 자꾸 만들어지니까요. 네. 자, 병력도 좀 나눠서 이제 역시 주성욱 선수도 7시적 견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저가 이제 하이브가 완성됐는데 곧 있으면 또 디파일러까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성 선수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저글링 돌리는 거에 대비해서 이쪽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공격 가는 힘의 집중력이 약해지거든요. 12시 수비하고 리버 뽑을 것이냐, 견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승부 한번 볼 것이냐,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현재 그 12시를 견제할, 네,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저글링이라는 이 유닛 김경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하이브까지 끝났고, 하지만 역시 변수는 김경모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좀 늦습니다. 네, 저글링이 아직까지 공업
업뒤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 이제서야 업계에 돌리고 있는데, 일단 조성욱 선수는 센터에서 병력과 계속 싸움 걸어주면서 디파일러 나오기 전까지 싸움 걸어주면서 왔다 갔다만 계속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이번 경기 유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김경호 선수 역시 히드라이스크는 공 2업. 조성욱 선수 공격 유닛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김경호. 네, 저거는 따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번들 병력과 럭크 그대로 오는데요. 네, 자신의 힘의 2분의 1만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김경모가 손해볼 수밖에 없죠. 자, 그 김의 아래쪽으로 7시까지 내려옵니다. 물론 이쪽 제 견제는 같이 일어나고 있는 김경모. 어? 김경모의 속수가 옥저로 도착하면서 이쪽 저 어려움이 네. 겪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가 주병력에 이게 스톰을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이쪽에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가 네, 다가오는 병력에게 스톰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자, 위쪽에 스톰 굉장히 잘 들어간다 주성욱. 하지만 오른쪽도 있거든요. 오른쪽? 네. 오른쪽? 아, 이거 저그의 추가 병력까지 이게 도착하게 되면은 프로토스 병력이 다 잡힙니다. 그렇죠.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스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을 잘해줘야 되고요. 병력도 완전히 됩니다. 병력 더 있죠? 야, 카난기가 정말 위험있게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주성 선수 역시 아크건과 더불어 진력 그렇죠. 더 내려오거든요. 네, 일단 프로토스의 추가 타이밍도 추가 병력이 합류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요. 이러면서 12시 넥서스를 일단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하이브 저그를 상대로 어쨌든 힘은 예, 네, 그 자원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하이브 저그지만 아직까지 공격 유닛이 하이브 다운 그런 공격 유닛은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모. 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챔버 잘 돌려주고 있고요. 3 챔버에서 결국 디파일러의 플래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드랍까지 하면서 견제해야지. 네, 단순히 이렇게 프로토스를 가만 놔두게 되면 결국 같은 수의 멀티. 네, 이렇게 되면 또 김경모 선수 경기 잘 플레이하다가 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끊임없이 센터 쪽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어느 순간 셔틀이 날라와서 다크라든지 하이템플러가 견제가 떠나거든요. 그 부분도 김경호 선수 놓치면 안 되고 주성호 선수는 좀 시도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면 지역도 이제 저글링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얻을 수 있는 효용성 있는 그런 공격력만 유지하고 있는데 저 옵쇼부터 일단 스피드업이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흔들림 없이 경기하기 위해서 옵저버의 스피드업까지 해놨고요. 네, 지금 주성욱 선수는 예, 자원이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프로토스라서 3시 혹은 12시 멀티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네. 수비 확실하게 해주면서 슬슬 리버까지도 한두 개 정도 섞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병력들이 약간 나눠지면서 김경모 선수의 저글링이 그런 병력들만 요격하고 있는데요. 이제 6시 지역 다시 네. 한번 견제를 위해서 주성이 병력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시 멀티를 한번 견제를 할 생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주성 선수의 움직임이 한 발 빠릅니다. 김경모의 생각을 읽고 지금 바로 병력대로 뒤쪽으로 빼주는 모습이고요. 자, 병력 빼는데 본진에서도 김경모 선수의 병력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12시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이템을 잡기 위해서. 네, 빨리 올라가야죠. 아, 이 병력 여기서 싸우면 네, 그렇죠. 뒤로 빼다가 왜 멈추나요, 주성우? 아, 김경모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본진 병력으로 약간 유혹을 네. 했을까요? 그렇죠. 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죠. 수비를 할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확실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럭커 상대편 본진까지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쪽에 옵저버가 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끌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지금 7시를 밀어버리겠다는 건가요? 자, 갔으면 7시뿐만 여기저기로 아예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주성우. 그렇죠. 자, 네, 김경모는 이걸 한번 버텨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갈 때 병력들은 아직까지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모. 아, 이거 주성우 그냥 뒤로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안 뚫려요. 지금 안 뚫려져요.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다가 안마감 쪽에 수습이 늦어지면은 프로토스의 주명력이 보이는데 또 시간 걸려요. 이 정도 힘 썼으면 진짜 뚫어야 돼. 못 뚫으면 그렇죠. 주성우 데미지 많이 더 쌓입니다. 풍사원 병력이 여기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났어. 아, 이거 어중간하게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네, 지금 게스 유닛이 한 번 더 모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죠. 옵저버가 그래도 옵저버가 있어서 주요 건물로 파괴까지 당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고요. 네. 네, 여기서 정면 병력도 좀 살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악한 내기는 정말 소중한 병력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내기랑 지금 나온 앞마당 쪽의 악한 색이랑 합치면은 악한 7개예요. 자, 그런 것들 합세하지 않기 위해서 김경호 선수 역시 저걸링 계속 보내주는데요. 자, 공사마 왔건. 네, 그렇죠. 그래서 주성욱 선수는요, 저 악한 내기 살리고 주병력과 합쳐서 6시를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셔틀에 템플러 태워서 7시에 드랍이 가고요. 그렇죠. 반면에 김경호 선수는 6시를 준다면 디파일러 동반해서 멀티 하나 밀어야 돼요. 아, 지금 이거 합치면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걸 알아요. 곤란합니다. 이걸 나눠놔야 돼요. 만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악하나. 악한만 잡아야 돼요, 김경호. 정말 김경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컨트롤을 해줬고요. 네. 자, 주성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6시 커트와 더불어서 셔틀이 견제를 떠나야 돼. 그래야지 네. 김경모가 수비를 하면서 동시에 견제를 못 떠난단 말이죠. 지금까지 김경모 선수가 공중방어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고들어야 되죠, 주성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성욱 선수가 셔틀 견제가 필수인 시점과 상대방이 6시 멀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김경호 선수는 하나종대 멀티를 더 가져가지 않으면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이 전투 결국 이미 쌓여버린 악한 게다가 앞에 하이템 플로어 리버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스럽습니다. 6시에 디파이를 넣고 다 있어야 돼요. 네. 자, 서서히 병력들이 더 갑니다. 지금 3시 지역은 단단하고 12시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주성 선수가 옵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센터 쪽에 시야를 좀 일단 밝혀놓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밝혀놓게 되면은 자신의 주병력이 이동할 때 김경호 선수가 빈지터 가는 모습도 어느 정도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도 빠르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김경호가 이제 9시를 얻어내면서 병력들을 3시 방향으로 좀 돌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더 올라갑니다. 병력들 나 우점을 통해서 지켜본 네. 주성공 하지만 정면이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 템플러 김경호의 저글링 활약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저글링만 가서 상대방의 그런 귀중한 병력인 악한과 하이템플러 잡아주는 건 정말 좋고요. 그래도 주성욱 선수가 6시 멀티까지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네. 그러면서 9시 멀티 견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1시에 사전공사. 예, 캐논 예쁘게 또 구석구석에 뭐 지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타이밍에 드라군이 한 번 더 나왔다. 한번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주성욱 선수가 좀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 견제 진료소를 냈죠. 아니면 6시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럭크 적습니다. 자, 아직까지 병력들이 양이 많지 않은데 6시 다시 한번 끌어주면 가면서 더 높여져요. 주성욱 일단 옵저버가 많아서 아크만죠. 아크 유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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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뭐 저글링과 만나는 순간 그냥 다이에요. 다이 네. 다리에서 만나면 말도 안 돼요. 저글링 그냥 녹죠. 야, 여기서 이게 해처리 한번 커트해주고 추가 드라군과 함께 5시 한 만남 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만 할 것 같은데요. 6시 있겠고. 네, 이거는 아카네 위험입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 저글링으로 상대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어요. 리버까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면 한번 노리죠. 자, 주성 정면 봅니다. 정면 리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에그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에그에서 뭐 병원 당겨놔요. 그냥 됐거든요. 이러면서 11시에 캐논까지 건설 멀티 태스킹 정면 밀기. 네, 모든 측면에서 지금 그렇죠. 김경호 선수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프로토스가 공격을 할 때 김경호 선수가 계속 흔들어줬거든요. 빈지터리를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줬는데 김경호의 미니맵 유리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서야 드랍인데 이 두 개의 오버로드 건물 게이트웨이 지금 바로 강자한테 측에서 최대한 껴놔야 됩니다. 저글링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 정면 그렇죠. 이 정면 옵저버 빨리 잡아야 돼요. 옵저버라도 빨리 잡아야죠. 옵저버라도 옵저버 안 잡으면은 이거 다 밀립니다. 제 옵저버 잡았죠. 그러면 질러 홀드 시켜놓고 뭐 리벌 잡아 예 럭커 잡던가. 럭커가 몇 개나 있나요? 럭커 한 개 잡혔어요. 굴시하면 다 부숩니다. 그냥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진 바꾸기 그냥 저글링 이제 계속 러시 가서 김경모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김경모도 중앙전이 병력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김경모의 많은 것들을 담은 병력들이 그냥 올라가고 다 저글링이에요. 빨리 올라가서 프로토스의 그 추가 병력들을 그렇죠.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시설을 다 파괴해야지 김경모 7시 멀티가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싸웠어야 돼요. 김경모도 주성을 한 병력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셔틀 리버 와서 게이트웨이 지켜주는 판단은 정말 좋습니다. 야, 토리 왔네. 토리 버 맞네요. 주성 또 그렇죠. 상대의 주요 건물 파괴하고 병력 사러 와야 되고요. 아, 근데 여기 해처리 에너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9시 역에도 좀 성큰 다수를 좀 건설하면서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극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좀 김경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리버섯군의 더 이상의 피해 이제 본진적에서 막혔습니다만 데미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해처리를 강제한테 계속 깨겠다는 겁니다. 자, 다크를 보냈습니다만 일단 이쪽은 어느 정도 됐고요. 이게 프로토스의 그 한시 쪽에 주요 건물들이 파괴가 안 됐다는 부분이 한시도 지금 11시도 병력을 보냈거든요. 어느 정도? 네. 그런데 지킬 만큼의 병력이 어느 정도 찍습니다. 아, 이거는 디파일러 없으면은 막죠. 그렇습니다. 아, 디파일러 너무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엇박자에 리버 나왔고요. 아, 리버 굉장히 조용한 11시에 가장 필요한 건 리버라는 걸 알아요. 한기 나왔는데 지켜낼 것 같은 저 힘 있는 모습. 한기 나오자마자 지킬 것 같잖아요. 게다가 센터는 누구의 것? 역시 주성욱 선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셔틀이 스피드업이 됐으면서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센터 싸움에 합류도 되고 그리고 11시 쪽 수비도 되고 1시 쪽 수비도 되고 그 부분이 정말 크고요. 네. 자, 이제 그 병력들도 어느 정도 회군을 냈습니다. 이 병력은 어떻게 보면은 김경모 선수 침대 위에 있는 돌 같은 거거든요. 무시할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저 병력은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병력과 만나게 되면 저 병력을 다 잡아내고 나서 자신은 남은 게 없는데 주성우 선수는 막 리버 이곳저곳 날아다니고 템플러 날아다니기 직전이거든요. 네? 이제 정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주성우 선수. 그렇죠. 주성우 선수 같은 게 딱 테마가 하나예요. 자신은 11시를 지키면서 상대방은 6시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그가 말라 죽게 만들면 돼요. 이런 게 좋죠. 주성우. 그래도 견제. 네, 김경호 선수. 김경호. 오, 그러면 싹 없앴죠, 싹! 예, 다 적어버렸습니다. 아, 좀 남았네요. 좀 빨리 갔네요. 저 한 줄로 가서 예, 보시기가 좀 힘들어, 힘,
힘들었네요. 11시 지역 이제 리버가 어느 정도 있는 바람에 더 이상의 견제도 어려워 보이고 네. 지금 사실 그 1시 지역을 덮쳤던 그 저글 명령이 김병모의 마지막 거의 그렇죠. 힘이었거든요. 네, 멀티를 허락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주성욱 선수와 네. 네, 주성욱 선수가 보지 못하고 모른 척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6시 멀티는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결국은 예, 그나마 좀 남은 가능성이 뭐냐 플래그를 계속 연발하고 스컬지로 막 옵저버 떨구고 러커를 피해주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6시는 내 땅인데 지금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게 마치 그럼요. 주성욱 선수가 동사무소 같아요. 그렇죠. 네. 신고 안 하면 6시 해체를 못 펴요. 네. 거기다가 11시를 지금 되죠? 11시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김경보기 때문에 근데 스톱위치가 너무 좋죠. 와 진짜 야 이동하면서 러커 위쪽에 네 그러면서 주병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7시 우회 해서 9시로 러쉬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스톰으로 계속 바꿔주고 와. 있어요. 네, 정말 한 시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요. 네, 포토스가 정말 이거 하이템플러로 사이스톰을 쓰고 아칸으로 합체. 얼마나 효율적인 재활용입니까? 아, 플레이가 등장했습니다만 9시 지역. 늦은 감이 있어요, 9시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이제 해처리. 해처리 체력도 얼마 없어요. 주력 병력이 강호력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김경호. 이 해처리가 마지막 희망인데요, 김경호의 그렇습니다. 희망. 스톰과 더불어서 그 희망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있어요. 네, 와 진짜 주성우 선수 스톰 시원하게 사용하면서 네, 지금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자원줄, 그 자원줄을 끊었기 때문에 경기 거의 잡은 겁니다. 9시 그냥 다 날아가고 이제 7시거든요. 7시 하나당 한 300 정도 있는 미네랄 덩이를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김경모. 뭘 먹어야 싸우죠. 그런 점에서 9시 해처리 파괴는 정말 김경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프네요. 자 반면에 이제 다시 한번 재건 성공했습니다. 주성욱 지금 차근차근히 올릴 것들을 다 올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멀티마다 리버 가져다 두고 템플러 있고 꼼꼼하게 항상 몇 기씩 있습니다. 캐논도 쥐어주고요. 야 진짜 주성욱 선수 신에답지 않은 근데 이런 안정감 있는 경기력과 상대방이 귀찮게 하는 플레이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프론트 데스크에 다 리버가 있어요. 무서워서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수 견제는 꿈도 꾸지 말라요. 그렇죠. 야 정말 사실 9시를 밀기 전에 11시 앞마당만 주성욱이 더 가져가면 공격을 안 가도 이기는 그림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과감하게 그냥 9시를 끝내버리는 모습도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머지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내봤습니다만 지금 한시 지역 그 미련 뭐 미련 남고 맙니다. 어제 더 이상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아 정말 네, 이 정도 상황까지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주성 선수가 정말 안정감도 네, 확실히 신인답지 않은 그런 느낌은 계속 보여준다는 생각도 계속 드네요. 그래도 나머지 명예도 다시 한번 보내자 김경호.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가능성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 자원이거든요. 결국 자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저 악한 한 개 한 개 나올 때마다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저글링 한 두세 부대 쏟아 부어야 됩니다. 자 쏟아 부어도 결과가 이렇거든요. 야. 쏟아 부어도 녹입니다. 그렇죠. 뭐 하이템플러 스톰 쓰고 또 악한 합체 아 9시 아 저거 볼 때마다 저거는 가난하거든요. 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김경모의 거의 마지막 저글링 대부대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정렬 이미 조여놓고 있는 주성 선수의 병력이니까요. 아, 그렇죠. 마치 시즈탱크가 예, 프로토스 입구를 조여놓았듯 예, 뭐 확실하게 조여놨고요. 아 고급 병력 악한 갈리버 이걸 지금 당해내기에는 어려움이 한정된 자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셔틀 떨궜습니다만 아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한시 지역 다시 한번 더 저걸링 보내보는 김경모 선수인데 이러면서 해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작해야 이쪽 병력들은 게이트 하나 한번 파괴시킬 것 같은데 이쪽 병력들은 저그 그냥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거든요. 기본 여기는 24킬 뭐 20킬 아, 20킬만 1당 100이란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하이트 불러 와서 여유롭게 상대편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모 선수 정말 불굴의 최대 주성호 확실히 주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 폭스 팀에서 프론토스 라인이 좀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아 주성이라는 선수가 단단하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모 선수의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누르는 주성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병력이 우왕좌왕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경험이 적으면 보통 되게 우왕좌왕하는데 김경모 선수가 상대하면서 야 정말 상대가 강단 있는 신예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멋진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즌이 지금 빨리 끝나는 것이 아까울 정도의 느낌이 주성호 선수인데 말하면 만약에 복스가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분위기를 더 잡아서 편안하게 포시즌 가고 플레이오프 가버리면 주성욱이랑 카드 정말 크게 써야되는 카드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6승 3패 총 9전했습니다. 네, 정말 9전했다는 선수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경기라 좋은 훌륭한 경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대성할 것 같네요. 자 주성욱 선수가 김경모를 잡아내면서 3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섯 번째 세트 네오베트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